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티셔츠 딱 세 장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 정도만 있으면 포인트 아이템으로서 유용해요. 미니멀 옷들은 좀 지겹다, 하지만 컬러 옷들은 영입하기 싫다 하신다면 스트라이프가 답이에요. 오늘은 강추템 딱 세 개만 들고 왔으니까요, 빠르게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기본템 느낌으로 하나 추천드리면 파나컬트 제품. 그 스트라이프 티로 유명한 세인트 제임스 아시죠? 제가 그 제품을 좋아하지만 보트넥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한승모 하거든요. 승모 있으신 분들이 그거 입으면 좀... 아무튼 그 제품과 원단감이 비슷한 그 퍼석한 면 원단감 십수 두께감이에요. 엄청 두껍지도 않고 엄청 얇지도 않은 적당한 느낌. 그래서 가을에 한 장만 툭 걸쳐도 되고 나중에 겨울에는 가디건 안에 이너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기준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쨍한 백색, 화이트 컬러가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쌈티가 나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 누리끼리한 컬러와 블랙 이런 스트라이프를 추천드리는데 딱 그 컬러 나왔어요. 제품 디테일이 어깨 선도 살짝 앞으로 쏠려 있어서 이게 어깨 라인이 이쁘게 잡히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나름의 포인트이자 착용감을 좋게 등판이 절개되어서 스트라이프 변화구를 주었는데 그래서 이게 단품만 입었을 때 허전하지 않은 뒤태가 좀 이쁘게 하는 그런 매력도 있더라고요. 핏감 자체도 루즈하게 나왔지만 양쪽 사이드 트림이 있어서 내 뱃살 골반에 낑기지 않아서 뱃살 가리기에 되게 유용합니다. 저희 모델에게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모두 맞는데 착용감 한번 보시라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즘 루즈한 실루엣이 대세인 만큼 어느 정도 루즈하냐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가시라고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제품 기본템 느낌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작년에도 추천했던 아르스 콘택트의 타월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원단감 자체도 유니크하게 타월 패브릭으로 오돌돌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스트라이프 자체도 뭔가 일정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돼서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 굉장히 애용한 제품이에요. 요번에 블랙이 다시 나오고요. 그레이 컬러, 핑크 컬러가 추가돼서 나오는데요. 또 한번 강조드리는 건 여기 들어간 화이트 컬러감, 화이트 아니에요. 아이보리, 누리끼리, 싼티가 안 난다고요. 일단 핏감이 루즈하게 떨어져서 힙하게도 연출 가능하시고 시티보이 맛도 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내 동네선에서 자주 애용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 또한 양쪽에 사이드 트임이 들어가서 단품으로 입어도 뭔가 허전하지 않은 실루엣입니다. 두께감도 적당하고 오돌도돌 타월 패브릭이지만 살에 닿는 느낌이 거칠지 않아서 뭐 키미픽이니까 믿고 사봐요. 이렇게 저희가 다 좋아해요. 만약에 기존에 판매됐던 블랙 제품이 스트라이프가 너무 대비되는 컬러감이라 살짝 부담스러워요 하신다면 그레이 컬러로 은은한 포인트를 내기 좋고요. 핑크 컬러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은근 매니아층들이 있고 남자는 핑크지! 그러니까 키미도 핑크지! 진남주! 응? 아무튼 요건 진짜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집자도 좋댔어요. 아니야. 마지막 제품은 로드존 그레이. 로드존 그레이 반팔 티셔츠 기억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말이죠, 그게. 그 탄탄 부드러웠던 원단감 그대로, 그 겨드랑이 쪽 포인트도 그대로, 등판에는 절개선을 줘서 오버락 처리를 해주고 사이드 트임까지 있어요. 언뜻 보시면 스트라이프가 균일하게 들어가서 그냥 스트라이프 로드존 그거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 겨드랑이를 촥 한번 보여주시면 난 좀 유니크해 달라달라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겨드랑이를 좀 좋아해요. 컬러감 또한 블랙 앤 아이보리 누리끼리 아시죠? 제가 사실 줏대가 없는 것 같아도 줏대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편이에요. 로드존 그레이 제품 또한 낭낭하니 오버핏 사이즈로 나와서 엑스라지 사이즈가 가슴통이 진짜 넓어서 저희 아빠도 맞아요. 저희 아빠 배가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크길래 사이즈 비교감을 보여드리려고 저희 모델이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를 둘 다 입어봤어요. 원하시는 피팅감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티보이 캐주얼 무드가 강세인 만큼 이런 오버사이즈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하나 있으면 그냥 단품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나중에 아우터 속에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으니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프 롱슬리브는 딱 3개만 추천을 해봤어요. 믿고 구매해봐요. 난 진짜 이거 좋다니까. 스트라이프 롱슬리브만의 그 영함과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을 한 번쯤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강추템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입어보셨으면 해서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쁜 FW 제품분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